attraction. Hi, 앨범 노트 스퀘어 백팩입니다. 강남에서 핫플레이스 하면 손가락 안에 정말 꼽히는 이 앨범에서 이렇게 멋진 가방을 출시를 했는데요. 가로수길 지나가면서 이렇게 맨날 쳐다만 보고 갔던 그 유명한 편집샵이잖아요. 네. 어떤 의상에나 뭐 어떤 체형에나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백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. 근데 사실 남성 백팩 하면은 만다리나 덕이나 이제 투미 그 느낌을 그대로 담은 백팩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 요즘 남성분들 정장에다가 물론 뭐 서류 가방 들고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클래식하고 좋지만 딱딱해 보여요.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완전 수트에도 이렇게 백팩 하나 딱 메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 사람 저 뭐지? 이렇게 쳐다보잖아. 여자들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살짝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제가 그래서 멋진 모델을 하고 정말요? 네. 누구 누가 오신다? 누가 된? 아니. 안녕하세요. 네. 이 중후한 멋진 남자는 네. 아, 저 직원분이세요. 모델 무대인데 네. 오늘 모델보다 멋있는 거 완전 멋있는데요? 네. 저희 메인 컬러인 하트색 컬러. 너무 예쁘다. 네. 너무 예쁘죠? 네. 수납 공간을 봐야죠. 얼마나 네. 뭐가 많이 들어가는지 쫙 열어서 보면 일단 노트북 웬만한 거 들어있고요.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이어리에 아이패드 그리고 정말 뭐 많이 드셨네요. 앞쪽 볼까요?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펜도 꽂아놓으셨죠. 지갑도 들어있죠. 정말 뭐 많이 드셨네요. 거기다 옆에 주머니에 이렇게 딱 열면 옆에 딱 열면 또 이 안쪽으로도 쏙 들어가서 뭔가 꺼내실 수 있는 네. 예, 이렇게 멋진 공간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. 돌아보세요. 간단하게 오. 사용 소감 어떠세요? 아, 저 네. 같은 직장인이라 대학생들 요즘 비즈니스 캐주얼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. 네. 사실 백팩 같은 경우는 투미 이런 게 되게 많이 유행하잖아요. 맞아.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. 가격이 너무 비싸. 그런 거에서 네. 되게 그 적당한 가격에 네. 캐주얼이나 비즈니스 룩 자체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되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백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 컬러는 네이비 컬러. 네, 좀 젊어 보이고 네. 싶으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키 저희는? 컬러 카키 컬러.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여기 있는 또 중후한 매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이렇게 브라운 컬러까지 세 가지. 이 세 가지가 가격이요. 89,000원이에요. 말도 안 돼. 89,000원.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멋진 가격에 이 멋진 컬러에 이 멋진 브랜드에서 제안하는 이 노트 스퀘어 백팩. 저 이선진이 여러분께 추천합니다.